자석은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자석의 역사는 오래전 5천여 년 전에 발견되었고 그 이후에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것에 활용되고 있다. 지금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있는 것은 자석의 존재가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자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에는 천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자석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석의 원료는 광석이며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자석은 자연에 있는 광물로 만들어진다. 현재는 여러 공정으로 나누어 가공함으로써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석의 존재를 자체적으로 몰랐던 5천년 전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천연의 자연 자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석 중에는 천연 자석도 있는데 그중 하나로 자철광이라 불리는 것이 있다. 자철광이란 강한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어떤 조성과 결정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자철광 위에 번개가 떨어지는 등 큰 전기 에너지가 가해지는 것?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철광은 천연의 자연 자석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재해로 전기가 멈추면 거리 전체가 멈춰버린다. 그래서 전기만큼 없어져 곤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석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우리 생활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자석이 어떤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두면 중요성을 이해할 것이다. TV와 라디오 등 스피커 부분, 에어컨, 페니터, 열린 문을 닫아두는 도어 스토퍼 등 곳곳에 자석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서는 프린터나 PC, 스마트폰, 태블릿, 시계 등에도 사용되고 있어 자석이 얼마나 친숙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냉장고 문이 항상 탁탁치는 것은 문 안쪽에 부드러운 고무 자석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자석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문을 제대로 닫지 못해 안에 냉기가 새어나온다. 게다가 냉장고 내 제빙기는 모터로 물을 퍼올려 얼음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이 모터에도 자석은 사용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냉장고만 해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많은 자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냉장고 외에도 전자레인지가 불을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데울 수 있는 것도 전기뿐만 아니라 자석 덕분이기도 하다. 전자레인지는 시대에 따라 날씬해지고 있는데 이는 작고 자력이 강한 자석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주방에는 밥솥이나 믹서, 전기포트 등의 전자제품에도 자석이 사용되고 있다. 자석의 시작은 5000년도 전으로 당시에는 귀중한 존재였으나 시대와 함께 안정된 품질로 대량 생산되게 되었다. 현재는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TV, 스마트폰, PC 등 친숙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석이나 나침반 정도로만 사용되는 줄 알았던 사람도 자석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 자유연구 주제로도 추천한다.